헬스 유튜버 김계란이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을 결국 폐업했다고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갤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 김계란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를 통해 폐업 그리고 계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이날 김계란은 2년간의 운영 끝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리하게 됐다. 이사를 할 것 같긴 한데 예정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돼서 촬영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곤란하게 됐다라며 헬스장 계란짐을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계란은 제가 근래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갑상샘도 갑상샘이지만 못 촬영해서 산에서 파쿠르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찢어지면서 부하가 실려서 그런지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 그때부터 스쿼트를 아예 못하고 있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가정사도 그렇고 러시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회사에 미안해 죽겠다. 천재지변 같은 거라 회사에서도 저한테 말씀을 못하고 미안해 죽겠다. 절반도 못 갚았다. 여러가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쉽진 않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계란은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콘텐츠 슬기로운 용병생활 콘텐츠 무산 소식을 전한 바 있었죠. 당시 김계란은 촬영 딱 일주일 남기고 딱 출국 직전에 푸틴 나쁜 놈이라며 8개월을 넘게 준비했다. 그렇게 5억이 공중분해됐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유튜버 우마님과 콘텐츠를 계획 중이다. 우마게 게임을 찍을 것 같다라며 또 가짜 사나이 여군편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시다. 여군편을 빠르면 올 말에 촬영에 들어가거나 늦으면 내년 초쯤에 촬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 재밌게 보고 있지만 빡텐션 뒤에 슬픔이 항상 있었네요. 형 힘내요. 그건 그렇고 우마게임 기대된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